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부사장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좋아하니까. 내가 김은이 널 좋아한다고. 사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좋아한다고. 다시 한 번 더 말해줘. 아니요, 전 부사장님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너 좋아해달래? 부사장님! 난 내 마음대로 김비서 좋아할 거니까 김비서는 김비서 마음대로 해. 아니요, 저 좋아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또다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왜? 살인자 딸이라서? 부사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난 그딴 거 상관 안 해. 부사장님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인자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사장님한테 아무 감정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들은 걸로 해. 난 계속 좋아할 거니까. 왜 벌써 와? 일이 좀 밀려서. 오빠, 나 먼저 들어갈게. 은희랑 왜 같이 오는 겁니까? 같이 오면 안 돼? 내가 인천에 배웅 갔어. 김비서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 마침 김비서도 서울 오래던 참이고, 나하고 김비서랑 꽤 잘 통하나 봐. 혹시 강제로 데리고 온 건 아닙니까? 김비서가 강제로 데리고 온다고 올 사람이야? 근데 은희가 왜 저럽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거든. 뭐라고요? 왜 그렇게 놀래? 내가 김비서 좋아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둘은 어차피 안 되는 사이예요. 아, 최 실장이 김비서 좋아하니까? 난 상관없어. 더 이상 은희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 김비서 아버지 일 때문이야? 아버지 일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야, 모르면 됐어. 부사장님! 김비서! 다녀왔습니다, 사장님. 앉아요. 왜 벌써 왔어요? 저희 엄마가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 된다고 한 자꾸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랬군요. 그래, 어머님은 평안하시고? 네, 염려해 주신 덕분에요. 아, 그리고 이거. 저희 엄마가 사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드리라고 해서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준비하신 거라 저도 잘 몰라요.
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네, 어머니께 고맙게 잘 받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나가보세요. 네, 사장님. 형님, 기억하세요? 저한테 은희를 맡길 때 형님이 손수 지어 입혔던 베네저구리예요. 이제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은희 엄마로 살게 해줘서 고맙고 행복했어요. 올케, 미안해. 올케, 정말 미안해. 아주머니, 오늘 은희 서울 바로 갈 거라고 하셨죠? 이상하네. 왜 안 오지? 서울 가기 전에 인사하러 꼭 들릴 텐데. 은희 아마 갔을 거야. 벌써 갔어요? 아이, 좀 더 이따 가지. 같이 극장 구경이나 가려고 그랬는데. 호텔 일이 많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라고 했어. 오늘 휴가라고 그랬는데. 늦게 가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가볼게. 아줌마! 정말 왜 저러셔? 네, 국밥집입니다. 은희야! 너 벌써 서울이야? 아줌마 지금 팍 나가셨는데. 네, 그럼 끊을게요. 저 순덕 언니, 우리 엄마 좀 부탁드려요. 네, 고마워요 언니. 또 전화 드릴게요. 엄마 마음 다 알아요. 제가 빨리 집부터 구하면 엄마 모시러 다시 올게요. 엄마도 아버지 일 그만 잊고 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은희가. 은희야. 은희야.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은희야. 그렇다고 그냥 오면 어떡해. 좀 더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엄마가 왜 그러지? 인천 떠날 때만 했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땐 이유라도 있었지. 지금은 도무지 모르겠어. 네가 없으니까 외로우셔서 그런 거야. 나랑 같이 서울 오면 되잖아. 그럼 네가 내려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 언젠 여기 있으라며. 사장님한테도 잘하고. 당장에 호텔 일도 있는데. 호텔이 아주머니보다 중요해?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일 때문만 아니야. 그럼 부사장님 때문에? 오빠, 난 부사장님한테 다른 마음 없어. 부사장님한테 다른 마음 없는 거 알아. 그래도 가까이 지내지 마. 부사장님 좋은 분이야. 부사장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 내 말 들어. 말해봐. 뭐가 문제인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버지, 아주머니가 은희한테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난 아주머니가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는 거 처음 봤네. 아,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니들은 그냥 모른 척혀. 아,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지. 금쪽 같은 딸 은희가 왔는데. 당신! 어우, 깜짝이야. 아이씨. 당신은 부부 사이에 제일로 나쁜 행동이 뭔 것 같아요? 글쎄. 아, 바람 피는 거? 서로 속이는 거예요. 당신 형제들 찾는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게 당신이 알면 싫어할까 봐. 내가 왜 싫어해요? 나 고순덕이야, 고순덕. 이거 가져가요. 이게 웬 돈이야? 국가 품돈으로 토막 광고 내서 가족을 어떻게 찾아요? 이거 가지고 제대로 한번 광고 내봐요. 여보. 당신 가족이면 나한테 뭐 가족 아닌가? 당신은 얼굴도 이쁜데 어떻게 마음씨까지 곱냐? 어? 그걸 당신 이제 알았어? 도사님, 내 팔자에 남자 있어요? 어디 보자. 어, 곧 만나게 될 거야. 정말요? 모래알처럼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남자 말고요. 걱정 말라니까. 진흙처럼 착 달라붙어서 평생 같이 살 남자가 나타날 테니까. 나 아는 언니 중에 행자 언니라고 있는데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요즘 가짜 쌍둥이 임신으로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가짜 쌍둥이 임신? 어머, 금 선생님! 안 오신다더니 행자 언니가 벌써 이실 짓고 했어요? 아, 무슨 소리야. 왜 잠깐 앞으로 왔는데. 어머, 도사님이 오늘 횡재수가 있다 그러더니 진짜 용하시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냉커피 시원하게 타올게요. 어, 그래. 도사님? 봉도사라고 합니다. 봉도사. 아이, 그럼 그 저기 내 거 관상 한번 봐주쇼. 어디 보자. 허허, 세상을 움직이는 별이 되겠구나. 세상을 움직여? 내가 인천도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그 당신 경고하는데 그 정마담 순진한 여자야. 괜한 사기치면 내가 가만 안 둬. 조심해. 뽕도사는 무슨 그냥 확. 선생님 말고 사모님 뱃속에 아기가 세상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 내 마누라가 임신한 게 내 얼굴에도 나옵니까? 나오지요.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 뭐가 또 있습니까? 이 사모님이 노산이시라 기가 좀 약해서요. 약을 한 대 쓰셔야겠습니다. 약? 아, 그 필요하면 써야죠. 내 기둥뿌리를 뽑아서도 제가 쓰겠습니다. 예. 그러려면 우선 사모님 진맥부터 짚어야 되는데요. 제가 할게요. 받았어요. 근데 어디 다녀와요? 아, 죄송합니다. 집에 무지무지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은희가 왔었다면서요? 예. 그럼 지금 국밥집에 있어요? 아니요. 오늘 서울 다시 갔대요. 원래는 휴가 받아서 며칠 지내려고 왔다는데. 그런데요. 요즘 은희 어머니랑 둘 사이가 좀 별로라. 무슨 문제라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은희가 호텔 사장님 댁으로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은희가 사장님 댁에? 예. 아주머니는 내심 은희랑 함께 살기를 원하는 눈치인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유, 나오셨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야? 당신 정말 왜 이래? 이제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어요. 이대로 묻어두고 사는 건. 그 얘기라면 그만둬.
싶어.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내가 정말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안 그래도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데 당신까지 이러면 난 어쩌자고? 내분께서 바람이라도 쐬시나 보네요. 조용사님. 참 다정해 보이고 보기 좋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사모님. 안 그래도 여쭤볼 게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일전에 이 김용파련한 사람을 경찰서에서 빼주셨다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네, 저 그게... 저, 당신 어머니 식사 챙겨드려야 한다면서 어서 들어가 봐야지. 안 들어가고 뭐해? 아, 그 얘긴 저하고 같이 하시죠. 어디 가서 차라도 안 들어가서 가시죠. 그럼 사모님께서 경찰서에 가서 신원조회를 해준 거로군요. 예, 별일 아닙니다. 근데 김용팔이 그자한테 왜 그렇게 큰 돈을 주셨습니까? 그게... 혹시 협박이라도 받았습니까? 실은 필요한 돈을 주면은 진짜 범인이 누군지 가르쳐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아냈습니까? 아니요. 돈만 가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 그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저런... 저희가 수배해서 잡아보도록 하죠.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보안이 사정이 딱히 보이던데 적성하는 셈 치고 그만 무두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겠죠.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일로도 바쁘실 텐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라도 연락을 한번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당신들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그깟 사람 하나 찾는데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아, 이제 그 일이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요.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찾아내란 말이에요, 당장! 아, 저희도 하느라고 하는 중인데 아, 이 자식이 워낙에 쥐새끼 같은 놈이라. 여러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빠른 시일 안에 찾아내서 깨끗이 마무리하세요. 능력이 안 되면 다른 곳을 알아볼 테니까. 휴가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만나는 거 보니 친한 동생이 맞나 봐요. 뭐해? 그냥. 저기, 영주야. 무슨 얘긴데 그래? 약혼식 말이야. 그거 꼭 해야겠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혹시 오빠한테 무슨 얘기라도 들은 거야? 아니, 성재가 아니라 은희 말이야. 은희 언니가 뭐 어쨌는데? 엄만 그냥 한 번만이라도 네가 은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엄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은희 언니 입장에서 뭘 생각하라는 거야? 은희는 아무 죄도 없어. 억울하게 공장에서 쫓겨나고 성재하고의 일도. 왜 죄가 없어? 은희 언니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살인자야!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소리까지 해야 돼? 영주야, 그거는... 엄마가 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약혼식 얼마 남았다고 이러냐고!
어디서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결혼 만에 하나 잘못되면 나 진짜 확 죽어버릴 거야. 그럼 아버지는 어쩌고요? 아범도 당연히 이 공장 네가 이어가길 바라고 있어. 믿지 말어. 너는 임시 가문의 유일한 장손이야.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괜히 아버지 어머니 들으면 서운하시게. 말이 그렇다는 거야. 네가 이 공장 주인이라는 거 아범도 어멈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전 아직 공장을 끌어갈 만한 자신이 없어요. 지금 당장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이제 결혼할 텐데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라는 뜻이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결혼하게 되면 영주도 더 이상 이제 동생이 아니라 안사람이야. 그럼 아범도 어멈도 당연히 장인 장모가 되는 거고. 전 그냥 지금처럼 아버지 어머니로 대하고 싶어요. 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훗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봐. 그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빠도 엄마도 부모가 다 같은 게.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다고. 내가! 그깟 병원비 몇 푼이 없어서 하나뿐인 자식이 죽어갔는데 내가 무슨 짓은 못하겠어.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고. 그래서 날 돌아오자란 거야.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걸 되돌려놓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날 저러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나도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 형님. 왔어. 무슨 일이에요? 그냥 얼굴 좀 보려고. 은희는 가게에 있어? 아니요. 서울 갔어요. 왜 벌써? 일이 좀 바쁜가 봐요. 약혼식 준비는 잘 돼가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만약에 말이야 개성에 살 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성재하고 은희는 어떻게 됐을까? 다 지난 일인데 얘기하면 뭐해요? 아마도 우리 영주하고 성재가 결혼하는 일만은 없었겠지.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 편히 가져요. 부모 자식 문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은희만 해도. 아무 죄 없는 은희하고 동생이 지금껏 생이별하고 지내는데 난 애들 약혼 준비에 잘 살기만을 바란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 형님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괜한 소리 마세요.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내 눈물엔 피눈물이 난다는데 미안해. 형님 오늘따라 왜 그래요? 실은 나 동생한테 미안하단 말 하고 싶어서 보자고 한 거야. 앞으로 더 이상은 동생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 미안해. 미안해 동생. 동생한테라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나한텐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 동생처럼 우리 영주하고 떨어져 살 자신이 없다고. 정말 미안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낮에 조용사 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잘 얘기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잘 살면 돼. 어떻게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어떻게 해요? 소리 좀 낮춰.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한다니까. 알아서 해결한다는 게 겨우 이거예요? 목격자라는 사람은 눈을 시뻘겋게 뜨고 공장까지 찾아오고 조용사의 정옥 동생까지 가슴이 답답해서 정말 좋을 것 같다고요. 당신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잖아. 당신 말대로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한다면 그걸로 끝날 것 같아. 어머니 성재, 영주가 받을 충격을 생각 안 해? 나도 죽을 힘으로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거야. 어머니한테는 아들이고 애들한테는 아버지니까. 식구들을 건사해야 하는 가장이니까. 나 하나 죄책감 벗어던지자고 했으면 우리 가족이 온전했을 것 같아.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어. 그러긴 너무 멀리 와버렸단 말이야. 내가 지은 죄값은 죽어서라도 치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영주를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결혼 만에 하나 잘못되면 진짜 확 죽어버릴 거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러긴 너무 멀리 와버렸단 말이야. 내가 지은 죄값은 죽어서라도 치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영주를 위해서라도 제발. 지금 무슨 말이야? 당신이 그랬죠. 죽어서라도 죄값을 치르겠다고.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나 역시 함께 가겠어요. 여보.
영주를 은희처럼 만들 순 없어요. 나도 정우 동생처럼 살 자신도 없고요. 그래, 지금이라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대신 나하고 약속 하나만 해요. 약속이라니?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누구에게도 옛날 얘기는 털어놓지 않겠다고. 난 이미 당신이 한 얘기 머릿속에서 모두 지웠어요. 당신도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약속해요. 그래, 약속할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신과 난 오직 영주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설사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더라도 맹세할 수 있죠? 맹세.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식차가 있길래 좀 타왔어요. 여긴 호텔이 아니니까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가 타드리고 싶어서요. 참, 어머님한테 선물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세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고요. 무슨 선물인데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사장님.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거실에서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그래요. 저 사장님, 빠른 시일 안에 방 구해서 나가겠습니다. 왜요? 불편해서 그래요? 아니요, 신세 만지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혹시 어머님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엄마랑 떨어져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방 구하면 엄마 모시고 오려고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방 구하면 올라오실 거예요. 꼭 그래야겠어요? 난 김비서하고 같이 지내는 게 좋은데. 어머님이 문제라면 주말마다 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요. 아닙니다. 당분간은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방구에서 나가려고요. 갑자기 왜? 나 때문이야? 원래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나 때문이면 내가 호텔로 들어갈게. 그럼 되잖아. 부사장님이 왜요? 여긴 부사장님 집이에요. 김비서가 나가면 내가 이 집에 있을 것 같아? 부탁이에요. 사장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고모님, 왜 그렇게 빤히 보세요? 질부 잘 먹는 거 보니까 후무돼서 그러지.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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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아이고, 여기 고모님도 계셨네요. 예. 아이고, 이제 곧 아범들 사람이 점잖게 좀 다니지. 웬 호들갑인가? 아이고, 제가 아주 용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 이분이 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짚으시는데 집사람 집맥에서 약 좀 지으려고요. 예. 봉도 삽니다. 아, 예.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잠깐. 아, 이럴 수가. 왜 그러십니까? 이거 아무래도 하나가 아닙니다. 예. 아니, 그럼 쌍둥이란 말씀입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는 영양분이 부족하기 쉬우니 약도 두 제로 지어 드셔야겠습니다. 아니, 지금 두 제가 문제입니까? 세 제라도 지어야지요.
어이, 왜 산동네라면 몰라도. 산동네요? 신혼방 구하는 거 아니야? 아, 젊은 사람들이 뭐 어때? 운동삼아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어머니랑 살 방인데 어머니 무릎이 좀 안 좋으셔서요. 아, 산동네는 좀 곤란해요. 아, 내 애는 써보겠지만 그 돈으론 제대로 된 방은 찾기 힘들 거야. 어디 갔다? 방과하러 다녔어요. 왜 그렇게 서둘러? 내가 그냥 있으라고 했잖아. 부사장님. 내가 당장 나갈게. 그럼 되지? 부사장님. 부사장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사장님. 별거 아니에요. 명훈 왜 자꾸 김비서 불편하게 만들어? 네가 그러니까 김비서가 이 집에 있기 더 힘든 거 아니야? 그럼 힘들지 않게 해드리죠. 저 김비서하고, 아니 은희 씨하고 결혼할게요. 사랑이 소리 쳐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형만이 무덤이라니. 정우 동생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 씨는 수습했다면 형만 씨가 죽어 있는 장소에 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허락이요? 김 여사가 무슨 자격으로 해요? 김 여사가 내 엄마라도 돼요? 아니, 김비서 어머니라도 됩니까? 이거면 서울에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고생 그만하고 서울 가서 은희하고 편히 지내세요. 살인자 딸이라서 동정하는 거예요? 그냥 잘해주고 싶고 웃게 해주고 싶은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건 절대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고요.